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2대1로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식사는 네. 하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직도 언제 드세요? 제가 좀 너무 일찍 오다 보니까 네. 항상 끝나고 먹습니다. 방송 끝나고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매주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두 시간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드시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시간 연속 방송이 되는 만큼 밥을 먹어도 밥을 먹으면서 봐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치킨 먹으면 사람들이. 아, 치킨이요? 네. 한 달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달 뒤에 가시면 되죠. 아, 정말 이거 한 달 네. 동안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밥을 안 먹으면서 봐도 마치 맛있는 만찬 먹은 것처럼 좀 넉넉한 만족감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담과 선물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비유를 잘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많이 허기지실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 좀 든든히 채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사네요. 네. 네, 그런가요? 네, 네,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비어있는 계좌를 또 최대한 풍족하게 빨갛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 일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번호 꼭 기억해주세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네,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요. 서영은 전문가님께서 발빠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도 그 비법이 나가나요? 그럼요. 오늘 USB 5개 또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실전 매매할 때 또 떨어질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거나 이런 어렵잖아요. 부분들 있죠. 네. 네. 그래서 상담이 필요 없이 그걸 보시면 내가 종목을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서영원 전문가님의 대응 비법이 가득 담긴 USB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탐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영원 전문가님의 성함이 담겨 있으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3일 무료 문자 체험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나는 좀 깔끔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다음에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너무 음식 얘기만 하니까 배고프실 것 같은데 네, 빨리 허기진 마음을 달래드리러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상담1리그 출발! 네, 종목상담 119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 한 주가 다 흘러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장이 좀 좋았더라면 정말 참 좋았을 텐데 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마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참 우리가 주말에도 참 불안한 마음으로 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불안감을 좀 떨쳐내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란톡을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좀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나오시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좀 화면에 대시면 URL을 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나훈아 씨가 항상 테스형 하죠. 근데 파월 형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발언들이 너무 밋밋한 바람에 시장이 좀 밀려내리는 부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들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사실 최근 연준 의장의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계속 스탠스는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당장 하지 않을 거야. 테이퍼링도 당장 하지 않을 거고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흐름일 뿐이야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엔 시장 참여자들은 채권에 대한 기술을 좀 쓰기를 바랬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 특히 이 부분들이 좀 실망 매물들로서 좀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 FOMC 회의 직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반영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했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블랙아웃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근데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꼭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 증시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테슬라와 애플인데 그 기술적인 흐름들에서도 반등자리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장 막판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좀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주말 사이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좀 순환매에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슈가 된 이슈긴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의 세계인 메타와 그다음에 유니버스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의 합성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VR 개념에서 좀 더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한 대학교에서도 VR 기기를 끼고 가상 세계에서 입학식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로 잘 만나지 못하니까 이걸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메타버스 흐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내가 추격 매수를 해서 좀 손실을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관심권에 좀 가져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VR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뭐 엠게임이라든가 한비소프트 뭐 선익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쪽은 또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를 노려보시는 전략들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군들을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업종은 엔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뭐 SM,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이 3대 기획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시대 때 가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메타버스로 활용을 하면 실질적으로 콘서트장에 가지 않아도 내가 선호하는 연예인을 실제로 눈앞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터주에서 좀 바닥권에서 좀 공략해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즌을 준비하고 지금 어려운 시장을 좀 대비할 때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여러분 메타버스 관련 좀 한번 엮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그중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YG 엔터테인먼트는 과거에 좀 연예인들의 문제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죠. 그다음에 최근에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이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키이스트가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그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텐데 우선은 YG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조정 이후에 최근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로서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OTT 서비스도 이제 엔터주들이 상당히 수혜와 함께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OTT 서비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넷플릭스와 지금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입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애플 TV도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와 드라마 제작을 함께 참여한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군들이 이제 연예인을 육성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를 담당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문화 컨텐츠 쪽에서의 소비주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권에 좀 보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의 주된 업무인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한 오늘장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조금은 배불러지셨나요? 나는 아직도 수익이 너무너무 고프다 하신 분들, 아 나는 계좌로 단 한 번의 배부름을 느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대한 배고픔을 해소해드린다면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실질적인 배고픔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선물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서용원 전문가님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주셔야 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다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정말 말할 게 산더미예요, 여러분들. 저희는요. 무료 문자 체험 역시 받고 있는데요. 같은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종목 고민들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일부부터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 2부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인 만큼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 종목이 나오길 기다리면 절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방송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로 접속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점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좀 종목 상담을 해봐야 될 텐데요. 상당히 저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을 과연 대부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탑 엔지니어링. 탑 엔지니어링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11,000원에 20%입니다. 11,000원에 20%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떤 점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네요? 아, 이걸 제가 12월 중순에 샀었거든요. 네. 예, 근데 계속 뒤에 계속 빠져가지고. 네. 어떻게 이걸 뭐 포기를 하고 팔아야 되는 건지
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웠어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LCD, 뭐 LED, OLED 쪽에 반도체 사업을 하고 카메라 모듈 장비 쪽의 업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탑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뭐 LG 노텍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업황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도 사실 최근에 좀 좋은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근데 네. 최근에 뭐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예.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기업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이 기업이 연결 기준에서 실적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 이익으로서는 흑자, 아직까지는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회사의 실적을 다 포함했을 때고 개별 실적은 이제 그 탑 엔지니어링 자체만의 실적으로서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이쪽의 업황은 저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홀딩을 해서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돼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니까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럼 이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이번 주에 계속 흘러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실 텐데 전 조정은 네.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800원짜리 오늘 최저점이 지금 8,960원이잖아요. 그 자리 전후가 저는 저점에서 좀 반등은 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단에 대한 부분들은 낮춰지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매수가까지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네. 걸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하신다라면 혹시나 네. 난 짧게 보겠다 하시면은 한 9,800원에서 9,700원 자리 왔을 때 좀 네.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통해서 한번 좀 보시고 만약에 네. 난 이거는 홀딩해도 돼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1분기, 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매수가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청자님의 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 맞춰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럼 조금 장기적으로 가면 뭐 희망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서 경기 네. 민감주, 일단은 지수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멈춰서면은 이런 섹터군들의 움직임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매수가 이상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 그게 아무래도 저는 한 5월 달 정도 이상은 돼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예.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은별 씨께서 선물도 제공해드릴 거니까 함께 안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기운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너무 걱정돼요.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시청자님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엔 돌림판 네.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께서 하나, 둘, 셋 그냥 간단하게만 외쳐주시면요.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김누나 힘!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기 바라면서 돌림판을 마르게 돌려봤습니다. 제발 힘이 팍팍 날 수 있는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유료 상품입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드릴 텐데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시청자님. 네, 예. 이렇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에게 조금이나마 기운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돌림판을 돌려서 계속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이 필요해 하시다면요. 지금 바로 전화 02-3772-0256번 문자 샵 3772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USB도
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말씀드린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주면 좋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료 문자 체험인데요. 3일 동안 무료 문자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도 좋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서용원 단 세 글자도 좋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러 또 다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힘차게 종목 상담 좀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참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또 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의료 상품도 되셨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저희 실시간 피드백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들을 함께 좀 참여를 해보시면 더 제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난 아직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을 통해서 또 종목 상담은 방송 끝나고 또 진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돼요. 일반 핸드폰으로 하시면 절대 안 열려요. 근데 일반 핸드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 이름을 서용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저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매수가는 얼마시죠? 저희 19,000원이고요. 비중은 40%예요. 40%나 담으셨어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된 좀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전에 2월 달에 3월 달에 우주 항공 관련주가 이슈가 될 거라고 해서 네. 사실은 13,000원대에 잡아놨었어요. 네. 근데 한번 중간에 털고 이게 위에 보니까 그 매물대가 없어서 더 날아갈 것 같아서 가장 고점일 때 다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이 부분들에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을 사셔서 그런지 날아갈 것 같아 가지고 하셨는데 일단 한번 크게 날아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좀 스페이스X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죠. 이제 인류가 이제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날아간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급등을 했는데 참 13,000원부터 매수를 하셨다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고점에서 제가 볼 땐 더 사셨으면 좀 어쩌나 싶은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20% 이상으로 종목을 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나지만 손실이 나면 또 손실이 더 가파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물론 뭐 실적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이슈가 된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증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또 너무 많고 그죠? 그럼 그리고 평단가가 좀 높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때 거래량을 터지면서 급등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이 나오면 적어도 뭐 이 자리까지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가 19,000원이시니까 손실이 상당히 좀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정도의 좀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조금 그나마 다행인 점을 보시면 거래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달린 자리 이후에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의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밑꼬리가 좀 달렸다는 건 여기에 우리 시청자님과 거의 매수가가 비슷한 분들이 매물대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좀 마지노선을 좀 잡아놓으시고 한 15,0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손절가 좀 잡아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한 17,800원서부터 18,500원 사이에서는 좀 일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이슈가 물론 뭐 스페이스X를 따라서 좀 우주 항공 쪽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되는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만약에 13,000원 갖고 계셨다면 제가 여유롭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격도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딱두배 이상 벌어졌거든요. 121선 기준에서. 그러면 이거는 분명 수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가를 19,000원을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17,800원부터 18,000원 사이에서 일부를 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6,000원짜리가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횡보를 시키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그때 다시 재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매도 물량을. 아,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목 자체는 저는 공략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조금 욕심이 좀 너무 높이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엉킨 것을 풀어나가서 그 다음에 이후의 흐름들을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십시오.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피드백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그다음에 또잘 대응해 주실 거라 믿고요. 선물도 이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님. 네, 저희 방송 1부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 2시간 동안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10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저희 5일 내내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 사랑에 보답을 드려야겠죠. 그냥 보내드릴 순 없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께서 은별 씨 좋아요라고 외쳐주시면 좋으시겠어요.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예쁜 은별 씨 너무 좋아요. 저도 시청자님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오고 가는 덕담 속에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아, 1부를 보셨다고 하니까, 네. 바로 그냥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시청자님 1부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시청자님. 저희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오늘도 이렇게 기분 좋은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에 0256번 열려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일상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농축되어 있는 실전 투자 기법 USB 오늘 5분께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상황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님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전에 너무 밝게 웃으셔가지고 저 또한 또 웃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상담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분들도 여러분들 전화 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면 또 지금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저는 참보인데요. 네. 제가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네. 매수가는 17만 원 정도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아, 비중 25%세요? 예. 네.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신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첨보에 대해서 그럼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네. 분할 매수를 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도 분할 매수는 필수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 매수를 네, 하셔서 25%의 비중은 또 정말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예. 걱정이 되시죠? 예. 뭐 조금 최근 시장이 좀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도 최근에 이렇게 좀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대부분 예.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 기업의 펀더멘탈도 주가는 원래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예.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첨보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전기차 이슈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고 예. 코로나 이후에 딱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때가 이제 38,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1만 예. 3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 오늘 그래도 경기 민감주로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오전장 터치하고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는 이 정도 언저리에서는 좀 저점을 다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예. 매수가가 조금 그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수익권 자리에서 좀 매도 관점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짧게 좀 먼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는 예. 17만 3천 원 전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정도에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예. 저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이 돌리는 데는 지수 돌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지수 돌림에서 뒷받침이 된다라면 나머지 물량은 뭐 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까지도 좀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예.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15만 원 선이 이탈이 되면 일부는 예.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후를 또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네, 분할 매수까지도 잘 해주셨고 뭐 접근 자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예. 흐름들에 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예.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뭐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번에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예. 또 관심권에 좀 지켜주시고 이동평균선이 좀 수렴이 되면 그래도 꾸준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예. 뭐 꾸준하게 그런 전략대로 좀 가져가 보시면 충분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네. 혹시라도 이 종목이 한참 올랐다가 내렸기 때문에 네. 이걸 지금 현재 선절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초과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너무 이게 조금 궁금하고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예,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 판단이 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또 예.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예. 선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배 씨.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은배 씨 도와주세요. 시청자님, 다음번에는 예. 고민 생기셨을 때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은별님.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 예, 예, 예. 선물 드릴게요. 시청자님께서 네. 첨보 이렇게 외쳐주시면 제가 만보 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네, 첨보. 네, 만보까지 가세요, 우리 시청자님.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시청자님께서 좋은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햄버거 세트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역시나 말 잘 듣습니다.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 정도 안으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확인 꼭 해주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하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접수받는 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USB 신청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너무너무 신청하고 싶다. 그게 뭐야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가끔 본인의 성함을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시는 것 같고 한데 천보, 만보, 만보, 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지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사실 종목만 분석해가지고는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USB 참여를 하셔가지고 꼭 받으시면 응원의 메시지 함께 이렇게 길게 보내주시면 아마 당첨 확률을 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문자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8958님께서 금호석유를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20만 7천원 비중 20% 속시원한 상담 현재 수익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오랜만에 수익 중이신 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 금호석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국제유가가 최근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경우죠. 근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감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는 사우디와 미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이겨보자 해가지고 치킨 게임이 붙었다라면 지금은 서로 이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로서 충분히 좀 이 관련된 종목군들, 석유, 이 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를 잡는 데에는 WTI 국제유가의 차트 흐름들을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 64불까지 올라갔는데요. 사실 지난 2020년도 1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시적인 좀 저항은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익권이시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4만 원 자리에서는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의 흐름들은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유를 사용하는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이 석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뭐 전고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꼭 WTI와 연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부는 제가 아까 가격 말씀드린 데서 좀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 물량들을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우리 또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종환투님께서 동양 피스톤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900원이시고 비중이 15%시네요. 회사가 좋다는데 하락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주가에 대한 흐름들도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좀 주가 회복은 이루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옮겨가면서 그에 대한 부품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이게 이제 실적이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아직까지는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지수가 떨어질 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때 주봉상의 흐름들에 있어서 매수가 부근 자리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온 이후에 중심 가격을 넘어가는 데는 한 번에 넘어가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아직 얼마 되시지 않으시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5천 원 중반대
에서는 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단가를 잘 맞춰가신다면 전고점자리 7,000원짜리 이상의 목표가를 좀 가져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두 분 또 상품을 받아가셔야 되니까요. 상품 또 은별 씨께서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제 차례군요.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통해서 상담 받으신 금호석유 상담을 받으셨고요. 8958번님의 제 돌림판부터 돌려볼 텐데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금호석유야 어떤 게 나올 건지 돌려보겠다. 우리 금호석유는 과연 어떠한 선물로 저를 인도할까요?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돌림판이 좋은 선물에 안착하길 바라면서 조금만 더 가지, 조금만 더 가지. 치킨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종환이, 종환투님 동양피스톤 상담을 받으셨고요.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동양피스톤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세트를 넘어서 응원의 메시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당첨이 되셨는데요. 동양피스톤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잡아주셨는데 저점 매수 잘 하셔서 꼭 수익으로 살아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지금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USB 접수를요 아직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신청해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문자들 보내주시고 계신데 무료 체험도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혹은 무료 체험 단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3일 문자 무료 체험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투자 방법,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참여 방법, 이 참여 방법대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도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뭐 깡소주를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좀 계시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속쓰리니까요. 통닭 받으셔가 치킨 받으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참여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제가 또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빨리 지금 스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막 전부 간절하게 올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봐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너무 저도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전략들하고 좀 관심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심 종목을 제가 가져온 종목은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는 제가 아모레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좀 경기 민감주는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조금 소비주라든가 이런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장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제가 생각하는 휠라라고 한다라면 예전에 별로 인기 없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요새 휠라라는 브랜드가 원래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휠라 코리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브랜드가 토종 브랜드가 돼가지고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셀럽들이 많이 입고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휠라 코리아가 특히 그래서 해외 판매 실적이 상당히 최근에 좀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별로 밖에 안 나가가지고 옷을 안 입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좀 젊은 사람들 주위에서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해외 판매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핀란드에 나오는 운동화도 상당히 좀 유명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아직까지 좀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횡보라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좀 관심권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자리가 있었는데 하락이 나왔죠. 18,8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만 원대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지 라인 받을 만한 자리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3,000원 이하권부터 4만 원 사이까지 좀 바운더리가 넓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아모레지도 넓게 잡아드렸는데 그 이유는 한 번에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로, 그죠? 조정권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을 또 너무 좋다라고 하니까 뭐 70%, 80%씩 담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 비중 이내로 여러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지금 55,000원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55,000원이면 굉장히 지금부터 한 30% 넘게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1차적인 저항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차 매도 자리는 매도도 분할 매도로 하면 좋겠죠. 45,000원 자리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4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하셨다가 45,000원에서 한 차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이 또 유지가 된다라면 최종 목표가는 55,000원까지 좀 보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보시는 전략, 실적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가는 37,500원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전략은요,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보면 오늘도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좀 포지션의 변경이 너무 잦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박스권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박스권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외가격에서는 손실이 크게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방어하는 기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런 시그널을 약간 보였죠. 3,000포인트가 장중에 살짝 이탈을 했다가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타나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 주도 역시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정말 큽니다. 뭐 연기금도 크지만 최근에 금융투자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면서 결국엔 추세를 못 가져갈 것 같으니까 단타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부양책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1900억 달러의 부양책을 통과를 시키면 결국에는 채권금리도 안정을 찾고 다시 유동성은 증가하면서 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강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은 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여러분 알차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주말 사이에도 여러분들 노란톡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 종목상담 119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USB 당첨자분 5분이 계신데요. 열띤 경쟁을 통해 당첨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성함, 주소 두 개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오후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7시는 홍프로님과 함께 저와 함께 여러분들